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이 헐값의 매각, 이 논란과 관련해서 반박했습니다. 이번 거래의 특징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 이런 논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는데요. 이 산은은 이번 인수가 산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이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2조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 하나로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우조선의 기업 가치가 높아진 이후 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 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산은의 입장인 건데요. 또한 향후 공개 경쟁 입찰 과정에서 하나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 해당 투자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앞서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하나그룹은 대우조선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실시해서 49.3%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요. 산업은행은 28.2%로 줄어들게 되는데요. 이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이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 악화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이 아모레퍼시픽이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. 6월 중국의 락다운 해제 이후에도 중국 화장품 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3분기 실적도 현재는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.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10% 성장에 3분기에는 5% 성장 수준을 현재 내다본다면서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목표 주가도 15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이 아모레퍼시픽은 돌파구를 현재 찾고 있는데요. 그중에 하나가 이 ODM 사업입니다. 이 ODM은 제품의 설계와 개발 그리고 생산을 제조업체에서 모두 하고요. 이 주문자의 브랜드만 부착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. 즉, 이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 아모레퍼시픽은 이 ODM 사업을 현재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. 이 ODM과 현재 계약을 맺은 브랜드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이 제품 추가 출시를 검토 중이기도 하고요. 이 뷰티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이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수준이 보장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.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이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일동제약이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이 조코바의 임상시험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치료제의 효능과 효과를 검증할 때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. 이 해당 임상은 경증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이 조코바를 투약했을 때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. 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임상에 참여한 이 마지막 환자를 기준으로 이 투약과 경과의 관찰은 종료가 됐고요. 이 데이터 분석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. 이 일동제약의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진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이 임상 프로토콜 일부를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임상 계획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일동제약은 변경된 임상 계획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관련 뉴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이 신성 ENG가 해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이 글로벌 클린룸, 드라이룸 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. 이 신성 ENG는 113억 원 규모의 클린룸 이 설비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클린룸이란 반도체, 이 디스플레이 등이 제조되는 공간으로 이 먼지와 온습도가 제어되는 기술입니다. 이번 계약 대상은 베트남 하이퐁의 이 LG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을 맡은 업체인데요. 이번 계약을 통해서 신성 ENG는 OLED를 제조하는 해당 공장 내 클린룸을 공급하게 됩니다. 이 계약 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이번 수주권은 내년 1분기 매출에 반영할 예정이기도 한데요. 이 앞서 현대자동차와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이 2차 전지 합작 공장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공간인 이 드라이룸을 공급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최근 국내외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디스플레이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클린룸과 드라이룸이 수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.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